빚을 내서 대출을 갚는 자영업자가 지난 2년 사이에 두 배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리까지 가파르게 올라서 취약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정부 대책은 어떤지 이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코로나 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서울 명동의 한 식당. 점심 손님은 단 두 테이블 받았습니다. 은행 대출에 카드비까지 내고도 전기세도 못 내게 되면서 결국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습니다. 한도가 안 되더라고요. 현금 서비스 받아서 100만 원 받아서 50만 원 전기세 내고 나머지 가지고 뭐 쓰레기 수거비 뭐 전화세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.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27만 2,300여 명으로 2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. 대출액으로 따져봐도 25%가 다중채무이고 1인당 대출액은 5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. 죽을 맛이죠, 진짜. 폐업을 함과 동시에 빌렸던 돈을 바로 상환해야 됩니다.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. 여기에 세 차례 연장된 대출 상환 유예도 3월이면 끝이 납니다.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는데도 금융당국은 더 이상 상환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상황입니다.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한 금액도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. 이런 위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책 당국으로서는 대출 상환 유예라든지 지원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개인 창업 생존 기간이 2.6년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언발의 오줌누기식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TV조선 이정현입니다.